심사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실까요? 박수 이제 하시는 동안 심세 치기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 동안에 우리 가요계 최고 미남 가수가 있어. 독특한 장법 개세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파워풀한 가창력 늘 우리의 지친 어깨를 확 풀어주는 가수 우설민 군이 여러분 맞이합니다. 박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또 우리 협회장 회장님 오윤희 회장님 건강 좋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네, 근데 한 해 한 해가 틀리게 이제 노래 부르시는 분들도 이제 프로가 돼가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 분들도 노래들 잘도 부르시고 우리 또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에는 제가 요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자는 노래로 여러분의 또 사랑을 듬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2017년도는 오설민의 해가 돼야 될 텐데 박진도하고 동시대 무대인데 이 노래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쭉 진행해왔는데요. 사실 PR 하는데 이 방송 PR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2017년 빛낼 가수 오설민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가수이죠. 우리 대한민국 초대 최초 R&B 가수이고 팝, 재즈, 가요 그야말로 우리 연예술계 보컬리스트입니다. 특히 앞서가는 음악 세계를 센세이션 일으키는 분인데 패션 감각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분은 국내 공연보다는 해외 공연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교포들, 해외에 있는 모든 여심들을 사로잡고 방금 그 공연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슈를 배워가야지 때문에 헬리콥터 타고 여기 왔어요. 지금 천정에서 내려오는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뜨거운 안녕의 주인공 제하늘이 씨 모시겠습니다. 야, 멋있다. 사랑하는 이 만날 시간 5분 전에 머리를 빗고 구두를 닦고 나섰지요. 버스에 올라 발등을 그만 윙크하면서 미안하다는 아가씨 웃음 얼빠진 듯 내 마음은 한우에 떴네. 여기가 어디냐 보스는 자꾸 가네. 오 웃자고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는데 발톱을 밟고 웃어주는데 실속은 없어도 신사체면에 그 누구 잘못이냐 인사를 해야지. 내 주머니에 먼지가 나도 가보잖아. 사랑하는 님 기다릴 때나 가볼 곳을 오, 웃자
버스가 섰는데 아가씨 내려요 용기를 내서 함께 내렸죠. 기다리고 서 있던 요 핸섬볼 아가씨를 모시고 멀리 사라져가네. 닥쳤던 게 지붕만 보면 무엇 하나 사랑하느님 기다릴 때나 가볼 곳을 그님 가고 나만 외로이 붙잡고 예 붙잡고 너무 이쁘다. 오, 그래요? 아,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 노래 교실에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뜨거운 안녕을 다 같이 불러요. 알았죠? 네, 부탁합니다. 또다시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별들이 가정이 손을 잡는 밤 기어이 같이 이번엔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죠. 1970년대는
K-10대 가수상에 빛났고 또 대한민국 발라드계 황제 발라드 출발을 했어요. 또 가요 무대 종종 여러분 찾아뵙죠. 가요 무대 단골 손님입니다. 이번 내일 모레 월요일 날 또 여러분 뵙게 되죠. 네, 그리고 1929년 4월 5일 대학로에 조만 나무가 다섯 그루가 이렇게 심어져요. 식목일 날. 근데 이게 모르고 그때 대학 캠퍼스에 가고 있어요. 서울대학이. 서울대학 캠퍼스 74년도 관악 캠퍼스에 옮기다 보니까 이게 아람들이 같은 나무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나무냐면은 유럽 가로수. 이번에 크로아티아 가니까 굉장히 이 나무가 많더라고요. 마로니에는 지금 피고 있겠지. 가보니까 잘도 피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입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가요계 신사 박건 씨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포도 양 너무 멋있겠습니다. 3명씩에서 같이 앉아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고마워. 수고했어요. 네. 이번에는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흥겨운 노래. 감벽 시대. 무너진 산탑. 청춘의 꿈. 청춘의 꿈. 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같이 하세요. 불러라 거리의 사랑아
이런 별빛 아래 소곤소곤소곤대는 그날 밤 시간을 두고 변치 말자고 펭귄 부르면서 모두 애도와를 봐놓고 기대를 치고 사랑을 치고 있나야 속한 마 무너진 사랑 타봐 네 청춘했고 두근두근 청춘의 봄 산들산들 봄바라 춤추는 봄 시내가에 보들 비비비비비비비 나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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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봄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위원장께 심사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심사한 그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가요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장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가수로서의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런 가수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다소 서운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는 해서 좋은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시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주최의 가요 배우 가요제인데 상을 받아서 그대로 사장 되면은 안 되겠죠. 아무래도 네, 네. 우리 가요계를 활발하게 걸어 나갈 수 있어야 이 주최 측에서도 좀 더 보람이 있고. 네. 가수들 역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자께서 그 입상자들을 발표를 하실 겁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심사위원장님,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노고가 많았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큰 박수. 우리 가요계의 스타들. 많은 가수를 배출해 주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섯 분이거든요. 우리 이동환
이동훈 우리 심사위원장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유정 씨, 네 박수. 우리 송결 우리 심사위원님, 네 박상희 씨에게도 박수 보내주시고요. 우리 박현우 씨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영록 우리 협회 회장, 네 박수. 네. 자 이제 제 손에 30명, 그래서 15명 배호 또 전통 트로트 이렇게 해서 15명이 경선을 했는데 저에게 이 특별상부터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먼저 특별상 시상을 하실 분은 우리 감사 조용득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조용득 감사 박수 좀 부탁드려요. 네. 특별상은 배호 둘, 전통 트로트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네 사람. 인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호 노래 둘, 그 다음에 전통 트로트 둘, 그래서 네 분, 네 분. 특별 인기상.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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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거기 상 준비하시고요. 특별상입니다. 네. 저쪽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 네, 저쪽으로. 그래, 거기서 바로바로 주시죠. 자, 특별상. 우선, 배호 부분부터 제가 부르겠습니다. 배호. 네. 특별상. 1번 김근식 씨 안녕을 불러주셨죠. 자 다음 특별상 역시 배호 부문입니다. 참가번호 11번 서방석 안개 낀 장춘단공원 앞으로 네 트로피 꽃다발 드리고요. 네 같이 중앙 기념 촬영하시고 일단은 네. 다음 특별상 1번 트로트 부문입니다. 특별상 참가번호 16번 백압준 씨 두 바퀴 네. 네, 자 트로피 드리고요. 트로피 그리고 꽃다발 두 바퀴 돌았어요. 자 꽃다발 드리고요. 기념 촬영하시고 같이 기념 촬영해 이제 1번 트로트 부문 특별상 참가번호 4번 이석찬 씨 바보 같은 사나이. 네. 자, 트로피를 드리고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하시고요. 역시 인기상도 배호 부문 먼저 시상하겠습니다. 참가번호 5번 정수현 마지막 입세. 네, 트로피를 드리고 네, 그 다음에 꽃다발 기념 촬영하시고요. 네. 참가번호 3번 안동욱 씨 비오는 남산 네. 트로피를 드리고요. 네, 꽃다발 네, 기념 촬영하셔야죠. 다음 트로트 부문 인기상입니다. 인기상 참가번호 14번 박정수 씨 자리 거라 고망이요. 네. 트로피 드리고 네, 꽃다발 주시고요. 계속해서 인기상 트로트 부문 참가번호 22번 최선옥 10분 내로 네. 꽃다발 네. 네, 기념 촬영하시고요. 모창 배호 부문입니다. 참가번호 17번 이형대 안녕 네 기념 촬영하시고 일반 트로트 부문 인기상입니다. 모창상 참가번호 26번 김억규 감격시대 김억규 씨 장려상
상가번호 27번 강동민 마지막 입세. 트로트 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꽃다발 주시고요. 기념 촬영. 네, 자 이번엔 트로트 부문 장려상입니다. 참가번호 30번 송영애 진또배기. 아, 예. 네, 트로피 꽃다발을 주시고요. 네, 자 기념 촬영하시고요. 기념 촬영. 네, 먼저 아차상 박현우 선생님께서 시상할 분은 배호 부분에 상가번호 21번 김종선 울고 싶어. 네. 네, 트로피를 드리고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념 촬영하시고. 네, 다음엔 트로트 부문 아차상. 네, 꽃다발 받으시고요. 아니, 아니, 한 번 더. 트로트. 자, 트로트 부문 아차상. 참가번호 24번 박현진 씨. 거짓말. 꽃다발 기념 촬영하시고요. 네. 배호 노래 부분의 동상 참가번호 25번 최상현 울고 싶어. 네. 네, 트로피를 드리고 꽃다발을 드리고. 네. 자, 이제 꽃다발 받으시고요. 기념 촬영하시는 분은 트로트 부분입니다. 동상 참가번호 10번 장지윤. 네, 꽃바람 여인. 네, 기념 촬영하시고. 네, 은상 배우 부분에 참가번호 29번 정복현 안개 낀 장수당공원. 네, 트로피를 드리고 꽃다발을 드리고. 네, 자 이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트로트 부분입니다. 은상 참가번호 12번 강연주 검정 고무신. 자, 기념 촬영하시고요. 네, 트로피와 꽃다발. 자, 금상, 오늘의 금상. 네, 이동훈 심사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금상 배호 부문 참가 번호 몇 번 부를까? 25번 오다인 누가 울어. 어, 예. 네, 꽃다발을 드리고요. 네. 그래요. 자, 이제 1번 트로트 부분입니다. 금상. 1번 트로트 부분. 금상! 내 맘이야. 참가번호 20번. 허관행 천남지기. 트로피 꽃다발 드리고요. 네, 어, 꽃다발 여기 많아요. 네, 네, 자 5단 이리 오세요. 어, 네, 자 둘이 찍고 같이 찍고. 네, 벌써 21일째인데 배우가 이제가 어디서 이걸 알고 홍보가 돼가지고 이 노래에 참가하게 됐어요? 어, 제가 워낙 가요 무대를 많이 보는데요. 거기서 이제 배우 선생님 노래 나올 때마다 이제 뒤에 사진도 나오면서 이제 따라 많이 불러보다가 예, 하게 됐습니다. 그게 됐구나. 작년에 또 아침마당에서 우리가 또 홍보했잖아요. 이거를 45주기. 그러면 46주기거든 벌써. 어, 이 배열 20일이지만은 어, 근데 평소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오늘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 검상 탔다고 대상 받으면 두 말 하나 없지. 그럼요. 누가 제일 좋아할 것? 아들이 제일 좋아할. 아들 어디 있어? 이름 한번.
안 왔어요. 그 얘기는 왜 해? 안 온 걸. 너무 무겁겠다, 그지? 아니 이 꽃다발 요즘 비싸. 근데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가져왔는데 앞으로 이거 좀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자고. 앞으로 꽃다발 가져오지 말고 현찰로 갖다 주세요. 저희들 어떻게 이 배우 과제를 알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 봉사 단체에서 이제 뭐 노래하는 공연 이렇게 몇 번씩 하다가 그쪽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제 구조는 열날 21세 이제 21주년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홍보가 많이 돼 있네. 그러니까 나가보라고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배우 가요자냐 21에. 근데 자기 트로트를 불렀잖아. 네. 아 그러니까 트로트도 있다라는 걸 아는 거야? 네네. 일반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15분 배워보면 15분이 되면 그게 금상끼리 이제 대결을 하거든. 여기서 이제 대상이 되는데 오늘 누가 제일 좋아할 거야? 상 받으면 오늘 뭐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셨어요? 어디 부모님 어디 계세요? 부모님 여기 맞아? 여기 부모님이야? 아들 같은데? 아 저 뒤에 계시구나. 박수 한번 보내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자 그러면 꽃은 좀 내려놓고 잠깐 내려놓고 꽃을 내려놓고 거기 내려놔 괜찮아 일단 너가 안 가져가. 뭐 둘 다 금상인데 그때는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오빠가 먼저 무슨 동생이 먼저 이런 거 없잖아.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우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위바위보 일단 그건 내가 결정할 거니까 자 가위바위보 이겼으니까 먼저 해야지. 마이크 하나 주세요. 마이크 우리 그러면 오다인양은 아까 부른 그대로 노래할 건가? 금상,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자, 오다인의 노래, 네, 부탁합니다. 박수 보내세요. 잠깐만. 누가 울어옵니다. 오케이, 활짝 펴고. 마이크 받고 역시 네, 본선에서 불렀던 천년지기로 네, 금상 대결하겠습니다. 오다인 양도 이리 오시고 금상에서 다른 땐 보면
바로 결정이 결론이 내리더라고. 트로트냐 아니면 우리 배호냐 그러는데 지금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막상막하. 아, 그냥 좋습니다. 그냥 좋아. 대상 자신 있어? 모르겠습니다. 오다 있냐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 은큼해 아주. 대상 주문 좋아할 사람들이 그럼 이제 됐어요. 됐어요. 내가 잠깐만 가슴이 두근두근. 여기는 가슴 두근두근 안 하는데 여기선 가슴 갈 수가 없어 내가. 네, 자, 네, 주세요. 네. 야, 손에 땀을 쥐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14, 15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0.5초 차이 그리고 배호 가요제에서 가수가 되려고 선배 가수들이 노래를 듣고 가수 꿈을 키우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실망들 하지 말고 자 일단 수상을 다 하신 분들이니까 자 요 끝나면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상 못 받으신 분들이나 우리 내빈 같이 기념 촬영하려고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의 대상 두 분 중에 한 명이거든. 네. 누굴 것 같아? 저였으면 좋겠어. 또 오다이는 이쪽이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거 아닌데. 자, 2017 제1회 배호 가요제 대상. 요거 몇 번인가 봐봐. 안 보여? 요 몇 번이야? 네, 오늘의 대상 허관행 천년지기가 대상입니다. 대상 트로피 최종문 회장님께서 대상 드립니다. 네, 박수. 꽃다발은 아까 다 미리 받았지. 야, 그럼 이제 우리 최종문 회장님 한 말씀 좀 하시고. 네,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좀 조촐한 이런 또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성원해 주시고 정말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보다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큰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정말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성취하시고 늘 건강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회 배호 가요제 시상식까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 22회에서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